시중은행의 주요 대출 상품의 연체율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 증대가 지속되자 마침내 한계 상황까지 내몰린 가계와 기업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기준 가계 및 기업 대출 연체율 평균은 3개월 전인 9월 대비 모두 상승했습니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평균은 12월 0.28%로 9월 대비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향후 대출금리 고공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침체 본격화, 금융지원 정책 효과 소멸 등이 겹치면 중기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부실 규모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